올라가 있는 수상한 음식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너도 나도 펄펄 끓는 주어탕에 일단 넣고 보는데 아니 이거 뭐야? 누나 같으면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개떡. 개떡. 아니 개떡을 그냥 먹지 않고 왜 주어탕에 넣어 드시나? 이게요 모시요. 모시 수제비. 모시가 소화력도 좋고 이 추어탕에 좀 잘 소화가 잘 돼요 엮어져서. 달인의 고향에서 특히 많이 자란다는 모시. 줄기는 옷을 만들고 잎은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데 그 귀한 모시잎을 옛 방식 그대로 돌화을 이용해서 쓱쓱 갈아줘야 한답니다. 모시수제비들 이제 순간 편하자고 하면은 뭐 전기로 할 수도 있는데 나 어렸을 때 봐온 대로 해야 나도 직성이 풀리고 어머니 손맛을 꼭 그런 식으로 제안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저녁이 되어서야 한숨 돌리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한 달인 오늘은 얼마나 버셨나? 자 두툼한 뭉치를 보니 오늘도 꽤 버신 것 같은데 버려진 폐가에서 시작해서 300만 원에 가까운 하루 매출을 올리시니 달인의 노력이 더욱 빛을 보입니다. 요즘에 경기도 힘들고 다들 뭐 IMF도 더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 산속에서도 하는데 왜 못해요? 힘을 내고 하자 이 말이에요. 다 된다고? 오케이! 한적해도 너무 한적한 골목에 가게 찾은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예. 연세 어떻게 되세요? 70이에요. 70. 예. 그런데 잠시 후 이 가게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북적이는 달인의 가게 앞. 여기 김밥 먹으면 간첩이에요. 도대체 이 김밥이 뭐길래? 계속 이렇게 주서 있네. 내 혼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이때까지 했거든. 몇십 년을 했다니까. 전국 3대 김밥의 주인공 이영자 달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 이게 경주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명한 집이라고. 대박 김밥의 비법 바로 이 김밥 안에 있다는데요. 계란이 많이 들었네요. 계란이. 계란이. 언뜻 좀 많아 보이는 달걀. 하지만 그리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일반 김밥과 비교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선 정말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달걀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들어가는 재료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도 뭐가 좀 특이해요. 뭔가 모르지만. 김밥 먹으면 좀 목이 막힌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뭐 물 없이도 잘 먹고. 맛의 비밀 하나, 달걀. 유난히 달걀이 많이 들어가는 달인의 김밥. 가게 한쪽에서는 쉴 새 없이 달걀 지단을 붙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단은 달인의 손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데요. 달걀 지단을 여러 겹 겹쳐 얇게 썰어내기 시작하는 달인. 이렇게 채썬 지단으로 식감을 살려잡는 게 바로 달인의 비법. 찌짐도 얇게 굽을수록 맛이 좋더라고. 아, 부친 게. 이거 간을 해서 뭐 맛이 한결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했는 거지. 이번엔 단무지를 썰기 시작하는 달인. 손끝 감각을 사용해 단무지를 사정없이 쭉쭉 그어주면 순식간에 재료 손질 완성. 달인의 두 번째 맛의 비법, 단무지. 썰어놓은 단무지에 거침없이 물을 붓는데요. 아유 이러다 이거 물김치 되겠어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래 보면 이래 맛 안 보고 아 이 짠기 다 빠졌다 싶으면 건져가 여우면 돼. 짠맛이 강한 단무지에 물을 부어 약하게 간을 빼는 달인. 이제 된 거예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담당 PD 직접 확인해봅니다. 굉장히 짜지야. 내가 맷물로 퍼였더니 여기 빠져서 그렇게 짜잖아. 단무지는 일부러 간을 빼더니 오후에는 소금도 식초도 아끼지 않으시는데요. 이것이 재료들의 간의 조화를 생각하는 달인만의 비법. 많지 봐라. 호리호리하지. 많이 죽어라. 좀 다 죽었네요. 호리호리하잖아. 드디어 마무리. 달걀 부침 산처럼 쌓아올려 탄력 있게 꼭꼭 말아주면 이야,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김밥의 종결자. 달인표 김밥 완성. 그런데 이게 웬일? 한 6분씩 기다려야 돼. 밥이 지금 얼마나? 한 5분 기다려야 돼. 밥이 스톱 돼버렸어. 밥이. 통 민밥통. 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
드디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솥 한가득 하얀